안녕하세요. 연고맨입니다. 전기기사에 필요한 수학만 알려드리는 전투수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헤비사이드 부분 분수는요,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에서 나오고요. 그 중에서 라플라스, RLC, 과도응답 파트에서 주로 나옵니다. 이것은 초보자를 위한 개념이 아닙니다. 이 헤비사이드를 위해서는 어떤 문제는 인수분해가 필요하고요. 유리식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부분은 예전에 배웠던 단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인수분해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헤비사이드 부분분수에서 2차 분모가 2차인 것이 있고 3차인 것이 있어요. 2차인 것은 거의 99%라고 보면 돼요. 3차로 되어 있는 거를 헤비사이드 부분분수를 써야 된다. 이건 1%밖에 안 되거든요. 3차는 24단원 기출문제까지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거는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3차는 사실 버려도 된다. 하지만 나온 적이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그건 기출문제에서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헤비사이드 부분분수 개념을 알아야 되는 이유부터 설명드릴게요. A, B분의 뭐 C로 이루어져 있는 분수가 있어요. 이거를 A 분모가 A랑 B랑 곱해져 있는 거를 분모 A, 분모 B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이거 A, B, C로 보니까 엄청 쉬운 개념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분모를 A를 2, B를 7, C를 3이라고 해봅시다. 이거를 2분의 더하기 7분의 이거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쉽게 할 수 없어요. 뭐 2를 이렇게 7을 이렇게 쓰고 3을 이렇게 뭐 어떻게 나누면 되지 않느냐 뭐 쪼개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3 중에서 1을 여기다 쓰고 2를 여기다 쓴다고 해봐요. 한번 그러면은 이거를 계산하려면은 분모를 통일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2 7에 14에서 여기다 7하고 2 7에 14에서 4하고 이거는 14분의 11이래요. 이거는 14분의 3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쪼갤 수가 없어요. 그냥 예를 보여드린 거예요. 이거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2분의, 7분의 이걸 쪼개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라는 거를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해야 되는 문자식으로 되어 있는 걸 볼게요. x-1, x+2로 이루어진 분모예요. 이걸 3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헤비사이드 부분분수를 쓰게 되면요, x-1분의 더하기 x+2분의 이걸로 쪼개지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가 배웠던 걸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는 곱셈, 여기는 덧셈인데 이게 왔다 갔다 쉽게 할 수 없어서 우리는 헤비사이드 부분분수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우선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이거는 인수분해되어 있는 형태예요. 인수분해되어 있는 형태인데 사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도 이렇게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헤비사이드 부분분수를 써야 됩니다. 인수분해가 되어 있어야 돼요. 분모가 두 개 이상의 곱셈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인수분해되어 있는 형태로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x-1분의 x+2분의로 바꾸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여기를 우선 한 번씩 써볼게요. x-1은 0. 0을 만드는 x값이 뭐예요? 1이죠? x에다 1 넣으면 이 부분이 0이 돼요. 여기는요. x는 마이너스 2일 거예요. 마이너스 2. 맞죠? x는 1. x-1을 0 만드는 값은 x는 1. x+2를 0 만드는 값은 x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어두고 x-1을 가려요. x-1을 가리면은 x+2분의 3밖에 안 보이죠? 여기다 1 대입하면은 3분의 3이죠. 3분의 3을 여기다 써줍니다. 3분의 3. 3분의 3은 1이죠? 그래서 1로 써줍니다. 그리고 x+2의 분자를 값을 정해줄 건데 x+2를 가려요. 가린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넣어줍니다.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은
분모는 마이너스 3, 분자는 3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3, 이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로 써줍니다. 이게 끝입니다. 헤비사이드 부분분수 2차는 이 정도로밖에 안 나와요.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면 아주 쉬워요. 한번 이제는 1번 예로 풀어볼게요. 예로. 여기서 이 문제를 헤비사이드 부분분수를 할 거예요. 분모는 인수분해되어 있는 형태네요. x-1분의 여기는 a로 되어 있네요. x 플러스 2분의 이제 하기 전에 x-1을 0 만드는 값 뭐죠? x는 1. x 플러스 2를 0 만드는 값은요? x는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x 마이너스 1, 분모가 x 마이너스 1인 분자값 a를 정해줄 건데 이럴 때는 x 마이너스 1을 가려요. 그러면은 우리한테 보이는 거는 x 플러스 2분의 x 마이너스 7밖에 안 보여. 여기서 1을 넣어줍시다. 1 넣어주면은 a는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7이에요. 이거 뭐죠? 3분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유리식의 성질에 의해서 마이너스 붙고 약분돼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되셨죠? 이제 b값을 정할 때는 x 플러스 2를 가려요. 그런 다음에 x 플러스 2, 0 만드는 값 마이너스 2를 여기 여기에 넣어줍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러면은 b값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9분의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약분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분모 분자 있으니까 없어지니까 3이 되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a값은 마이너스 2, b값은 3이 됩니다. 여기에 써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x-1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x플러스 2분의 3. 이런 식으로 쪼개진다는 겁니다. 이 식이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바꾸냐? 우리는 라플라스, 과도현상 이거를 하기 위해서 바꾸는 거예요. 이 모양이 되어야만 라플라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라플라스는 나중에 배울 거지만 헤비사이드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는 겁니다. 잘못됐네요. 이거 좀 고쳐주세요. 여기 부분을요. x-1 여기 부분을요. x 플러스 2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오표 확인해 주세요.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제 기본 문제를 4번 풀어볼게요. 4번. 이거를 쪼개야 되는데 어떻게 쪼개냐? 우선은 인수분해를 합니다. 분모 인수분해를 하면은 s 제곱 플러스 2s는 s로 묶을 수 있죠? s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바꾸고 시작하죠. 분모가 인수분해되어 있는 형태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이제 인수분해를 해봅시다.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을까요? s분해 더하기 s 플러스 2분해 라고 바꿔줄 수 있는데 s 위에 분자가 뭐냐? s 플러스 2의 분자가 뭐냐를 정하는 게 헤비사이드 부분분수입니다. 분모를 0 만드는 값을 적어봅시다. s는 0. s 플러스 2를 0 만드는 값 s는 마이너스 2. s를 가려요. s를 가리면은 그 다음에 s에 0을 넣어줍시다. 0 넣어주면은 0 플러스 2분의 0 플러스 1이니까 2분의 1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2분의 1이 들어갑니다. 되셨죠? 이제 s 플러스 2를 가려요. s 플러스 2를 가린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넣어줍시다.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1.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는 2분의 1이 되겠죠? 분모 분자의 마이너스 1을 곱하면은 똑같으니까 어떤 거를 곱해도 똑같으니까 분모 분자의 마이너스 1을 곱한다고 생각하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은 2,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1. 그래서 여기도 2분의 1이 되네요. 그래서 정답은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만 더 정리를 하면은 이건 범분수였죠? 범분수에 대한 개념 한번 해봅시다. 2분의 1 나누기 이거를 나누기로 바꿔주면요 s 이런 식으로 되는데
2분의 1 곱하기 역수로 바꿔줄 수 있죠. 그래서 2s분의 1, 여기 부분은 2s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이거를 또 바꿔주면요. 2분의 1 나누기 s 플러스 2로 해봅시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s 플러스 2분의 1로 바뀌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겠네요. 또 정리를 하면은 2s 플러스 4분의 1로 바꿔줄 수도 있겠고요. 분배법칙 쓰니까요. 앞에 있는 2s분의 1로 이런 식으로 정리도 할 수 있겠네요.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유리식의 성질 써야 됩니다. 이제 4번 풀었으니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를 0 라플라스 변환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0 라플라스를 하려면은 헤비사이드 부분분수를 할줄 알아야 돼요. 헤비사이드 부분분수 해볼게요. 분모를 인수분해해야겠죠? s제곱 플러스 2s. 어떻게 인수분해하실래요? 이건 쉬운 인수분해죠? s로 묶으면 되잖아요. 해봅시다. 그러니까 s하고 s 플러스 2로 묶이는 거예요.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분모가. s분의, 또 뭘로 바꿔줄 수 있죠? s 플러스 2분의로 바꿔줘야 돼요. 왜냐? 이거를 라플라스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헤비사이드 부분분수를 써면요. S를 0 만드는 값. 0. S 플러스 2를 0 만드는 값. S는 마이너스 2. 그러면은 S를 가리고 0을 넣어요. 그러면은 여기다도 0 넣고 여기다도 0 넣으면은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S 위에 올라가는 값은 2분의 1. S 플러스 2를 가리고 S 플러스 2를 0 만드는 값 마이너스 2를 넣어줍니다.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2분의 1이 됩니다. 되셨나요? 답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썼네요. 왜 이렇게 쓸수 있었는지 볼게요. 이거는 인수분해입니다. 분자에 2분의 1이 둘다 있으니까 2분의 1을 앞으로 뺀 거예요. 2분의 1을 앞으로 빼면 s분의 1이 되겠죠. 분자는 앞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곱하면은 여기다도 곱하고 여기다도 곱하는데 분자에 곱해야 되죠. 그러니까 s분의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는 라플라스 변환을 해주면 됩니다. 0 라플라스 변환을요. 이렇게 0 라플라스를 해주려면은 헤비사이드 부분분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0 라플라스 변환을 해야 되는데 0 라플라스 하기 전에는 분모를 쪼개야 됩니다. 헤비사이드 부분분수요. 이걸 어떻게 쪼갤 수 있죠? 분모의 인수로요. 인수. 분모의 인수로요. s 플러스 1 인수분해에서 배웠습니다. 이거를 더하기로 묶어줄 수 있는데 s 위에 뭐가 오느냐? s 플러스 1 위에 뭐가 오느냐? 이거를 결정하는 거는 헤비사이드 부분분수. s를 0 만드는 값 분모로 0 만드는 값 해봅시다. s는 0. s 플러스 1. 분모로 0 만드는 값 s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거를 할 때는 s를 가려줍니다. s 가리면은 0 플러스 1. s에다가 0 넣어줍니다. 0 플러스 3. 그러면은 3이 되겠죠. 여기엔 3. s 플러스 1 분자를 결정해 줄 때는 s 플러스 1을 가려줍니다. 그러면은 s에다가는 마이너스 1 넣어주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플러스 3,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헤비사이드 부분분수로 바꿨고요. 이거를 변화하는 거, 역변화하는 거는 라플라스 강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변환하면 3, 2, 마이너스 t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라플라스 강의 올렸으니까 1강부터 12강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인수분해랑 헤비사이드 부분분수 배워가지고 잘하실 거예요. 이제 헤비사이드 부분분수를 해봅시다. 이것 또한 라플라스 변환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s 플러스 1을 헤비사이드 부분분수로 바꾸려면은 s분의 더하기 s 플러스 1분의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s를 0 만드는 값은 뭐죠? s는 0. s 플러스 1을 0 만드는 값은요? s는 마이너스 1이요. 그럼 s를 가려요. 0 넣어요. 그러면은 여기다 0 넣으면은 1분의 1.
그러니까 여긴 1이에요. 이렇게 해주고 S 플러스 1을 가려요. 가린 다음에 S에 마이너스 1을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마이너스 1이니까 분모는 마이너스 1, 분자는 1이니까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은 라플라스 하면은 요거는 1, 요거는 마이너스 2 이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앞에 없어지고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라플라스 강의를 봐주세요. 이제 정말 많이 나오는 헤비사이드 부분 분수를 다 했습니다. 어려운 심화 과정 3차를 해볼게요. 이거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헤비사이드 부분 분수가 될까요? 분모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0 만드는 값이요. 그러면은 x-1을 가려요. 그런 다음에 1을 넣어주면 됩니다. 2 곱하기 가로로 묶여져 있으니까 3. x에다 1 넣어주면은 2 더하기 3은 5. 5가 되겠네요. 2, 3은 6, 6분의 5. 여기엔 6분의 5가 들어갑니다. 여긴 쉽죠? 다음 거는 어려워요. x 플러스 2를 가려준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줍시다. 그러면은 여기다는 마이너스 1, 여기다는 마이너스 1, 여기다는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1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니까 1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여긴 마이너스 2분의 1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차곡차곡 해주면 돼요. 3차는 2, 3차는 쉬운데 다른 건 어려워요. x 플러스 2를 가리면은 여기다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줘야겠죠?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곱하기 2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그래서 3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1이 들어가겠네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하지만 3차 중에서 분명히 이런 3차를 보실 거예요. 엄청 조금 나오지만 관연도를 많이 푸시게 되면은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요. x 플러스 3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는 좀 특이하죠? 왜냐면은 여기 부분이 2승이 들어갔잖아요. 제곱이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느냐. x 마이너스 1 더하기 x 플러스 1 더하기 x 플러스 1 제곱 이런 형식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분자를 이제 또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여거는 0 만드는 값이 1이에요. 여거는 0 만드는 값이 마이너스 1 이것도 0 만드는 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넣으면 이거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두 개가 겹친다. 여기 두 개가 겹치는데 우리는 S 플러스 1 쪽만 먼저 결정을 해줍니다. 여기를 먼저 결정을 해줍니다. 두 개부터 할게요. 똑같습니다. 이거 하는 거는 x-1을 가려주고 그런 다음에 1을 넣어줍니다. 1 더하기 1 제곱 4가 되겠죠. 그러면 2, 2는 4, 여기는 1이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x 플러스 1 제곱을 가려줍니다. 그러면 이거 0 만드는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3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2가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마이너스 1 여기까지는 정말 쉬운데 이거 사실 별표에 들어가는 거 구하는 거요. 미분 써야 돼요. 미분. 하지만 아직 미분 안 배웠죠? 이거 별표 어떻게 하느냐? 앞에 있는 거 이거 제곱 말고 이거랑 갈려있는 제곱 말고요. 앞에 있는 거 마이너스 붙여서 써줍니다. 마이너스 1. 끝. 이게 끝인데 수학하는 사람들이 이거 정말 싫어하실 거예요. 왜냐면 꼼수거든요. 그래도 이런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이거 쭈르륵 하면 시간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도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봤다. 헤비사이드 부분 분수를 써야 되는데 여기 앞에 뒤에 있는 게 제곱이다. 그러면 이런 형식으로 해주세요. 앞에 있는 거에 마이너스 1 해서 쓰면 된다. 그래서 최종 답은 이겁니다. 이것이 필요한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헤비사이드는 여기까지 하고요.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